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 GT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고비고비 잘 넘기셨는데 내년에 2021년도에는 GT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운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GT들의 성향은 총명하고요. 일찍부터 출세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다가 만인들한테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독차지하는 방면에 GT가 되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며 사업하시는데 굴곡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패로 간혹 가다 좀 많이 하시니까 이왕이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시면 좋고요. GT들이 내년에 2021년도 12달을 봤을 때 4월달하고 8월달에는 파펫살이 있어요. 10월달에는 망신살이 있으니 4월달, 8월달, 10월달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집계약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내가 뭐를 좀 이득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6월달하고 12월달에는 GT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합의가 드는 달이니 6월하고 12월달에 계약을 하시면 좋아요. GT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좋은 인연을 만난다 그러면 소띠하고는 육합이고요. 원숭이하고 용띠는 삼합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 방면에 양띠하고는 원진살이 있습니다. 말띠하고 닭띠는 상충이 있으니 사업을 하실 때는 고띠를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어떤 방향을 보신다 그러면 남쪽이나 서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북쪽이나 동쪽을 가시면 조금 실패가 되니 그거를 조금 염려를 해두었으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영매사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GT가 되신 분들 용궁제를 좀 많이 지내시면 내년에 좀 힘들고 답답한 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신기보다 용궁기도가 좋습니다. 산보다는? 그럼요. 네네. 전반적으로 GT생들이요 내년에는 흐름이 좀 다 좋은 운기로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네.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게 이제 이 달을 좋은 달도 막 얘기해 주셨고 요단은 좀 조심해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원혈일지를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그랗게 그냥 GT를 보기 때문에 GT 성향에 맞춰서 그럼요. 네네. 아, 그래도 그 GT 성향이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달에 뭐 계약을 한다거나 그 달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